이럴 거면 뮤지컬 60회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숙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부 MC 윤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네. 이제 2부도 계속해서 이 라웨스트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1부 질문에는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네, 네. 주의해주세요. 네. 네. 지금 자리가 바뀌었어요. 아, 그쵸, 그쵸.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네. MC 자리를 네. 드렸습니다. 네, 아, 드렸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제가 센터 알레르기가 있는데 네, 지금 등에 약간 올라오는 알레르기. 네. 네, 시작하시죠. 네. 아, 네. 질문 보내주신 분께서 파리에서 네. 추는 춤 볼 때마다 저도 낭만적인 어느 저녁 파리에 있는 것 같아 설레는데 아. 그 배우님들의 춤 실력이 한몫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배우님들이 너무 잘 추시지만 춤짱 환기, 춤짱 향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고 싶으신가요? 아, 이거는 답이 너무 쉽고요. 일단 그 춤짱은 저기 영수 배우. 네. 아, 맞아. 영수 배우 네. 너무 잘 추니까. 네. 향하는 누가 춤짱인가요? 향하는 사실 셋 다 비슷해요. 누가 더 잘하고 말고가 없고 그냥 셋 다 고만고만 하죠. 근데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서건이 오빠랑 종구 오빠는 약간 뚝딱이었다는 거. 아, 네, 네. 근데 언니의 그래도 난 이 부분 내가 좀 잘해 하는 점이 있다면? 일단 다행인 건 제가 팔다리를 좀 길게 쓴다는 거. 길죠. 네네, 길게 쓴다는 거. 네. 팔 어깨를 쭉 뽑아서 아~ 이렇게 쓴다는 거. 쓴다는 거. 네, 네, 네. 아~ 그래서 조금 더 좀 태가 난다는 거. 저는 그 이제 네. 저희가 그다음 바로 날개야 부르기 때문에 너를 인하여 부르기 때문에 어때요? 어때요? 하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웃음이 터지셨는데요? 네. 어때요? 저 성공사 보고 있는데요. 그 라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한국적인 그 요소를 섞었더라고. 그 춤 안에 그 파리지만 춤을 재해석해서 파리지만 한국적인 느낌을 섞어가면서 하길래 와, 저 디테일 진짜 저 배우 뭐야? 사실 미쳤다 했어요.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알타보이즈라는 공연을 할 때 그 외국 안무가가 저한테 지옥이나 가라고 고우투 헬이라고 잘 사니 너? 너 나보다 동생인 거 다 알고 있어. 이름은 공개를 못 하겠어. 아, 너무 웃기다. 아, 너무 웃기네. 아, 지금도 그러니까 연습할 때 맨날 뭐 수다 떨고 있으면 손부터 일단 가져가요. 춤추려고 맞춰보자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네, 저 춤출 때 너무 무서워요, 사실. 몸을 너무 못 써가지고. 근데 오빠 그렇지 않아요. 오빠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맞아요. 거지. 보는 사람은 너무나 잘 춘다고.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뭐. 처음에 조명을 밝게 가시다가 어둡게 실루엣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자신감이 상실했었어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 추나 싶었는데. 아, 근데 실루엣일 때가 진짜 맞아, 예쁘잖아요. 예뻐요. 그래서 아주 진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네. 발전이 돼서 정말 아. 다행이었답니다. 그쵸. 아, 네. 네. 뭐 춤 얘기하면 뭐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 두 분 춤 실력 어때요? 전 진짜 못 춰요. 저는 진짜 춤을 잘 추죠. 막 잘 추는 거 아니고 움직임 공연을 많이 했었으니까 움직임 쓰는 때 너무 행복해요. 움직임 할 때. 근데 저도 뭐 누구보다 행복하게. 근데 그래서요 이번에 골드문투 오빠 할 때 움직임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려줬어요. 오빠가 준아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해서. 아, 난 못 보겠다 그거. 좀 더. 오, 이거 잘하는데 이거 이거. 오. 네, 네, 연기랑 무등도 느낌이 있죠. 네. 잘하네, 잘하네. 네. 그러니까 모션에서 나오는 말인데. 네. 그 각설탕만 만지작신에서 동님이 이상한가역 반응을 읽을 때 이리저리 그거 보는 모션이 인상적인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근데요. 이상한가역 반응이 아니고 예. 이상한가역 반응 아닌가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근데 이거 지숙 언니 질문 아닌가요? 지숙 언니 이거 저 이거 저기 지숙이라고 적혀 있는데 뺏겼습니다. 그냥 모션 얘기 나오길래 스무스하게 한번 뭐 연창을 하려고 제가 한번 네. 네 2부 MC 윤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다시 네. 질문해 주시죠. 네. 네. 이상한 가역 반응 읽을 때 그 네. 선을 그어보는 모션이 인상적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 이번에 극장 들어왔는데 이렇게 조명을 각설탕 같이 네모난 조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 생각하는 건데 그 이상이 원래 건축도에 건축 학
학도. 학도였었고 또 미술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상 작품들을 찾아보면은 수학적인 것들도 많고 섬이나 전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항상 생각했을 때 이상은 문인이지만 항상 그쪽에도 관심을 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감성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상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극장도 넓어졌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각설탕도 있는 거잖아요. 네. 청사각형. 네. 정육면체. 네. 아, 그게 그 의미였어? 네. 네, 그것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소름. 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 뻘쭘해서 만지는 건데 저희가 또 만지는 거지만 뭔가 계속해서 사유하는 아 진짜 네. 그러다가 독립이랑 사유하게 되면은 멈추게 되고 그런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솔직히 모르셨죠. 몰랐죠. 자 그런 의미에서 네. 그 향안이 네. 환기에게 아호를 달라고 한 후에 독립에게 응원해줄 수 있어라고 묻는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사실 그 질문 같아요. 미래의 나는 과거의 너의 선택에 응원하고 힘을 내가 그걸 바꾸지 않고 그냥 너의 선택을 존중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내가 네 옆에 있어주고만 싶어. 힘들 때 안아주고만 싶어. 라는 마음으로 독림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독림의 인생을 살았던 독림과 향한 인생을 다 살았던 마지막에 나는 결국 너가 또다시 예술가와 사랑에 빠지게 될 건데 너는 어떨 것 같아?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너라면 날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날 축복해 줄 수 있어? 아니면 날 비난할래?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첫 씬에 나라는 이야기 노래가 시작되고 사람이 가도 남는 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내 과거를 들여다보게 되는 그 나머지 씬들은 그 과거를 들여다보게 되는 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수첩 속에 있는 독림에게 혼자 있을 때 너무나 중요한 모먼트마다 혼자 있었거든요.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을 따라 혼자 막 집을 뛰쳐나갔고 그리고 심지어 그를 동경으로 보냈고 그 쓸쓸한 시간에도 혼자 있었고 죽음 이렇게 하얀 가루가 돼서 돌아왔을 때도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너무 안아주고 싶고 옆에 있어주고 싶었을 때마다 그 마음이 만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나는 다시 예술가와 사랑에 빠질 건데 그래도 되겠어? 라는 물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되겠니? 네, 그럼요. 근데 여기 그 뒤에 질문에 네. 뭔가 답을 정하고 묻는 느낌이거든요 라고 하셨거든요. 사실이에요. 답을 정하고 묻는 거긴 합니다. 네. 답정너. 네, 답정너. 근데 답정너가 뭐 해줘야 되는 말이야? 그 답을 정하고 묻는 사람. 이런 MC 거죠. 윤성원. 이런 거죠. 오빠, 오빠 나 오늘 나 너무 붓지 않았어요? 아니야, 너무 예뻐. 아, 아 그래. 붓지 아. 않았어요. 나 붓지 않았어요. 아. 이거지. 그치, 그치. 아. 부었네, 부었네 하면. 그치. 붓지 않았어요. 바보야. 아. 오빠 바보. 나 오늘 붓지 않았어요? 어제보단 약간 좀 더. 이건 최악이죠, 최악. 오케이 오케이 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서건 환기 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에서 조명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거나 하나 둘 찍히던 별이 한 번에 무대를 채우는 조명 연출이 넘버의 감동을 배로 더해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항상 조명과의 타이밍을 어쩜 그렇게 완벽하게 속도까지 딱딱 맞추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언니 왜 오빠 질문 뺏어요? 서건이 오빠 힘내 좀 내봤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 이게 사실 이게 뭐 초연 때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연습을 할 때 그 영상 감독님들 다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가 하는 모션에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고 뭐 할 때 야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세요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일단 배우들이 편한 대로 하고 거기에 영상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이제 딱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그 희열이 있거든요. 속도와 그 내가 그리는 화공에 그리는 게 이게 딱 표현이 됐을 때 그 쾌감이 또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영상 감독님 땡큐. 네, 네, 저희 이제 작품 안에서 그 모두에게 질문 드릴게요. 네. 향한이 이제 이상을 말리라고 하는데 향한은 이상을 말리라고 하는데 질문을 안 보고 오신 거예요 지금? 뭘 말려요? 이상한가 가역 반응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상한가 가역 반응. 질문 읽을 시간 드릴게요. 이거는 그럼 지환이가 물어볼까요? 네. 향한은 이상을 말리라고 하는데 독님은 시간을 몇 번 돌린다고 해도 그 선택을 똑같이 할 거라고 합니다. 이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사실 모의고사 볼 때도 처음 찍은 게 다 답일 경우가 많거든요. 네. 답을 바꾸면 틀려. 네? 사실. 그러니까 한 우물 파겠다 이 얘기죠. 아, 예. 쭉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예. 네. 이상을 말리라고 하는데 저 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말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장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동림이가 네. 나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할 거야. 같이 간다. 같이 간다고. 하고. 그래. 왜냐면 내가 동림이었을 때는 내 속마음 안 비추고 가세요만 했었으니 어떻게라도 네 마음을 말해. 마음만은 말해. 라는 그 워딩 때문에 말리라고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 홀로 보내지 마. 맞아요. 네. 시간을 시간을 이게 질문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 네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이게 잘 안 나가네요. 그 진도가. 선택을 예. 똑같이. 저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내가 독림의 입장이어도. 그리고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걸 통해서 저는 또 새로운 걸 얻게 되고 성장을 해가니까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외로 20대로 돌아간다면 돌아가고 싶어요? 네. 지원님. 전 안 돌아갑니다. 지숙씨. 전 안 돌아가요. 저도 안 돌아가요. 어? 저 더 즐기고 더 놀고. 더요? 아, 덜 놀았어요? 네? 덜 놀았어요? 더 밤새고. 더요? 어. 왜 안 돌아가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더. 네. 지금보다 더. 다시 10년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시 20대 돌아가서 다시 또 10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고요? 다시 살아야죠. 다시 사는데 근데 그래도 20대 때보다 지금이 행복하기 때문에 안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전 그래요. 저도 20대 때가 좀 더 갈팡질팡하고 힘들었던 시기라 오히려 지금은 안정적이고 내 할 바가 딱 정해져 있어서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도 안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 몰랐던 그 청춘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지금 뭔가를 안 상태에서 젊은 상태로 가면 더 재미없을 것 같아. 그치. 몰라서 좋았던 것들이 맞아. 아, 네. 아, 근데 저는 청춘 때 막 그 학교에서 밤새고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똑같이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해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랑, 나, 예술 이 세 가지 중에 내 캐릭터의 삶의 우선순위를 뽑자면? 아, 캐릭터의 우선순위? 네, 캐릭터의 네. 우선순위. 아, 당연히... 이거 질문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아닌 캐릭터의 네, 환기로서. 당연히 사랑이죠. 오, 1순위 사랑. 네, 사랑. 2순위는요? 2순위 아, 2순위가 어렵네. 2순위가 어려울 것 같아. 예술? 오. 네. 그다음 나. 오, 나가 제일 마지막이네요. 네네. 저는 향하는 1순위가 사랑일 것 같고, 2순위가 나일 것 같고, 3순위가 예술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동림이는요? 저는 1순위가 사랑일 것 같고, 2순위가 나일 것 같고 3순위가 예술일 것 같아요. 역시 똑같네. 다 똑같은 질문인데 네. 지원이가 어떻게 대답할지. 전 아까 근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부담감. 아까 저 하나라고 말했는데 꼭 순위를 정해야 되나요? 전 이게 다 하나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말했을 때. 네, 똑똑한 자식. 그러면은 사랑, 나, 예술이 다 1순위다. 네, 그게 다 같은 것이다 결국엔. 같은 것이다. 나는 곧 예술이
그러니까 없으면 나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아. 본체들은? 어. 어 본체 주연이 본체 지원이 본체 서건 오빠 본체 저는 나가 있습니다. 나가 거의 0, 1, 3, 4까지 나고요. 그다음 사랑이고 그다음 예술인 것 같아요. 저도 나 사랑 예술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없어요. 저는 가족이. 아~ 그것도 사랑 아닐까요? 그 아, 가족이랑 사랑은 사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아, 사랑 안 해요? 어? 사랑 안 하세요? 여보. 아니야 그거. 우리 여보 내일 생일이지? 생일 축하해. 미역국 저기 끓여줄게. 아 가장 나 네. 사랑이네요. 사랑. 네, 사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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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저도 1순위가 사랑입니다. 오. 사랑이고 그 다음 나고 예술이고. 근데 되게 우리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난 나. 그게 결혼을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좀 더 사랑의 의미가 좀 더 커진다고 해야 되나? 두 분 약간 사랑 이꼴 가족인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결혼을 또 한 거랑 아이를 낳는 거랑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아기를 낳는 순간 삶의 목표가 나에서 아기로 바뀌어요.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사랑의 위주가 된 것 같아. 그리고 아직 두 사람은 아기가 없기 때문에 나가 중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맞아, 연애할 때는 자기가 제일 중요하죠. 희생하는 맞아요. 것보다 행복하게 연애하는 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네. 아 연애할 때 그러면 상대방 여기까지 하겠어. 너의 마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뭐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그 프로포즈 혹시 받으셨어요? 전 결혼. 제가 했어요. 뭐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할 것 같은데 하자. 너랑 결혼할 것 같으니까 할 거면 빨리 하자라고 했는데 에이. 1년 있다 하자고 한번 퇴짜를 맞았죠. 아. 그래서 1년 있다가 내가 절대 안 할 거다 그랬는데 1년 있다가도 제가 했죠. 어. 그럼 프로포즈 어떤 프로포즈를 받고 싶어? 저요? 저도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1년 있다 할 건데 그냥 하자 이렇게? 야 살아볼래? 멋있다 멋있다. 끝까지 가볼래? 오 우리 같이 죽을까?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야 끝까지 가볼래? 소주 한 잔이나 하자. 그거 약간 술 먹을 때 하는 멘트 아니에요? 소주 한 잔 하자는 얘기는 결혼하는 사람 말고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끝까지 가볼래? 우리 강정신장 갈래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데 어떻게 육회비빔밥 한 먹을 뭐, 이렇게? 아 그런 거죠 그렇죠. 미역국 평생 끓여줄까? 오, 맛 없을 것 같아. 야 매일매일 미역국 먹으면 어떡해. 안돼 안돼 안돼. 없을 그래서 여기서 네. 이상이 우리 같이 죽을까 어디 네. 먼데 갈까라는 이제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이거 정말 어려운 말이죠. 네. 그리고 처음에 사실 이걸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 말 이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맞아, 맞아, 저는 그쵸. 그 대본 보면서 이거를 무대 위에서 내가 뱉어도 되나? 근데 이게 진짜 딱 반쪽한테 말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반 아니면 네, 그 내 어떤 고통까지 다 알아줄 것 같은. 근데 아까 말했듯이 뭔가 고통과 환희도 이만큼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만큼 그만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랑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너무 멋있는 프로포즈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나는 지금의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도 희망이 없을 것 같아서 죽는 거 아니면 떠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상이.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 우리 같이 죽을까? 우리 같이 뭐 할까? 우리 함께 뭐 할래? 그 함께라는 단어가 주는 또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상처럼 사랑이라는 단어 없이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인간 이건 인간 지환으로 묻는 거야. 저는 근데 이상이랑 완전 반대로 말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같이 죽을까가 아니고 같이 살자. 그리고 맨날 붙어 있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맨날 붙어 있자. 네. 아, 더워. 아, 너무 더워. 에어컨 틀고. 에어컨 틀면 되죠. 에어컨 틀고 붙어 있. 아 더워. 알겠습니다. 진짜 저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같이. 넌 네. 어떨 것 같아?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 대사 인용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갈매기 니나의 이제 뜨리고린한테 제 영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가세요. 로맨틱하네요. 되게 생각해. 안 돼요. 영혼을 안 돼요. 누굴 줘요. 안 돼요. 영혼 주지 말아요. 아, 미안합니다. 애기들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런 생각 잠시 들었어. 영혼을 줄 수 있다면 아기들을 위해서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 갑자기 들어 불현 들었어. 언니는 어떻게 고백할 거예요? 저요? 1년 있다 결혼할 것 같은데. 미안 1년만 있다가 절대 안 해. 네가 해. 하고 1년 있다 다시 결혼할 것 같은데 빨리 하자. 오빠는 어떻게 할 거예요? 프로포즈? 응. 프로포즈 아 와이프한테 아 와이프한테 혼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인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고 어? 죄송합니다. 그냥 그 신혼집을 먼저 마련해 놓고서 결혼 전에 일주일 정도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 결혼식을 올린 건데 막 이제 같이 술 한 잔 먹다가 야 프로포즈 안 하냐? 이러는 거야 와이프가. 아. 어. 어? 그래서 안 했어요. 어머. 지금, 아. 지금 그래도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여보 내일 생일이지? 미역국 맛있게 끓여줄게. 매력있어. 이렇게 형이 진짜 가장 스윗하거든요. 맞아, 옆에서 맞아. 보면 항상 가족 근데 생활. 그게 또 이제 아내분이랑 케미가 맞고 맞아요, 이게 맞아요. 잘 통화하니까 사실 맞아요. 와이프랑 술 먹으면은 목이 너무 아파요. 왜냐면 서로 웃기려고 해가지고 목이 아, 너무 아파요 진짜.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빡 뺏겼어. 아 지원 오빠 질문인데. 아 그 지원이 질문 주세요. 아 저는 아예 저는 INFP인 게 좋아서. 네, 아 아니, 모두 질문 하나 해주세요. 해주세요. 질문 한번 해주세요. 네. 근데 뭐 해야 돼? 아유 다음 거예요. 여기. 아 혹시 극중 공감하거나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다면? 저는 그 이상의 말이 날고 싶어 날고 싶어라는 말이 되게 죽고 싶어로 들려요. 어. 그러니까 매일 죽고 싶었을 것 같아. 근데 또 매일 살고 싶었을 것 같아 이상은. 그래서 항상 그 연습할 때도 그랬는데 아 저게 되게 죽고 싶어로 들린다. 되게 짠하다. 그랬었어요. 공연 때도 그렇게 맨날 느끼고 많이 울컥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네. 어때요? 어떤 게요? 마음에 질문한 드는 거예요. 아 저 마음에 드는 장면이요? 저는 여보 여보 그거요. 그 장면은 언제 봐도 형들마다 또 다 매력도 다르긴 하지만 전 이번에 석원이 형 할 때 석원이 형이랑 진짜 석원이 형 환기하는 걸 보는데 착 울컥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보라는 말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이구나. 네. 여보. 저는 저는 그 이래도 될까 마지막에 그 이제 이러고 싶어 이러면 안 돼 하다가 그 손 내밀 때 그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노래 부르죠? 이래도 될까? 될까? 그 마지막 그 손 잡을 때부터 그 또 올게요 하고 이제 독립이 튀어나오면서 그 숨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 이 여자의 고민이 그냥 한순간 이렇게 읍집되는 느낌이어가지고 특히 이렇게 그 다른 향한 언니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숙 언니가 그걸 그렇게 맛깔나게 하고 아, 방송이야 다 나가는 거야. 참. 아 이거 그 향한 언니들이 제가 앞에 있으니까. 예예. 예. 근데 진짜 알겠습니다. 그 장면을 향한 언니들이 너무 잘 구현해가지고 그 장면 이제 맨날 뒤에서 보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울컥울컥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향한 그 이름을 내게 줘요라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뭐야 자기 혼자 자기 거 좋다고 하네. 제 거예요 제 노래. 그러니까 자기애가 많은 건 알았는데 아니, 이 정도까지는 맞아요? 몰랐네요. 나 아니에요. 내가 알겠습니다. 아이예요 아이. 저도 그 독백 혼자 한 장면 있거든요. 그 장면 정말 좋아요. 어디서 저는 그 제가 이상의 불행을 하필이면 하면서 때 무대 위에 그 온전히 홀로 있어서 중앙에서 정말 좋아. 갑자기 얘기한 건가요 지금? 다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그때가 가장 멋지지 않은가 하는 자, 생각을. 자 넘버 듣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때요? 미츠코시 백화점 옥상이라니 역시 독립답네. 지금 당신이 여기서 느끼는 그 감정이 소설 속 그가 느끼는 감정일 것 같아서 날고 싶어 날고 싶다 한 번만 더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 날개야 우리 함께
마니 씨의 아트리에를 다녀왔다. 어, 그분 그림 요즘 흥미롭게 보고 있어. 어땠어? 어, 큐비즘 시류의 에포크를 거쳐서 내적 깊은 고민을 표현하려는 종교적인 고민의 시대에 닿은 느낌이랄까? 미술 평론가로서 당신은 현상 너머를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을 솔직하게 문자화시키는 힘도 강하고. 그림 보는 일이 점점 더 재밌어지네. 더 탐구하고 더 공부하고 싶어. 그럼 우리 뉴욕에 가보는 거 어때? 어디든지 새로운 모험이라면? 자꾸만 큰 꿈을 꾸게 하는 너, 그 꿈을 이 세상에 펼치고 싶어. 나란히 내 옆에서, 내 옆에서 함께 성장한 우리, 이 길 끝에 다시 만날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돼. 아니 아, 저는 네. 너로 인하여가 좋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있었다가 공연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아. 어, 공연을 볼 때 이 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 나오면서 그리고 각자 너로 인하여라는 그 워딩이 너무 좋아요.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꿈을 꿀 수 있게 되고 너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고 막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운전할 때 MR을 틀어놓고 운전하는데 너무 좋아요. MR이. 어, 진짜 좋아. 막 신나. 운전하는 거. 특히 날씨 좋은 날. 어, 너무 신나요. 맞아, 맞아. 아, 이거는 그 지환 씨의 그 질문인데요. 그 종생기에서 동림이와 미츠코시 백화점 옥상에 올라갔던 기억을 되새기며 종이로 그 날갯짓을 하는 게 재현에서 가장 인상 깊은 변화였는데 내가 떠나도에서 이번에 돌아오면서 퇴장하면서 같은 동작으로 바꾸셨죠? 네. 왜? 아, 초영 때는 이렇게 안 했어? 네네. 네. 아, 초영 그래. 때는 그리고 아마 있었어요. 내가 떠나도에서 퇴장하면서 하는 것을 다른 이상들은 안 할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거 그냥 제가 첫 두 번째 공연 제가 두 번째 공연하다가 제가 갑자기 하게 된 거였어요. 저도 그날 아, 약속 없이 네 할 계획이 없었어요. 무대는 약속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천재적이다. 네. 아, 나 잘났다. 네. 나 잘났다. 저 약간 뭐가 와가지고 그때. 아니면 혹시 오래 전부터 계획했는데 아, 안 보여주고 있다가. 근데 그 생각을 막 주연이랑 저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주연이 왜냐면 자기 역할 거는 자기가 많이 못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연이가 오빠 내가 떠나도에서 뭔가 그냥 슬프고 죽는 그게 아니고 끝까지 뭔가 치열하게 생각하는 거게 보이면 좀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너무 좋은 말 해줬네. 네, 그래서 어 내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장난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유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침을 하고 거의 마지막 죽을 때쯤에 깨달은 사실이 여기에 네가 담겨 있다라는 거를 깨닫고 난 여기에 여기에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제 글의 가치를 알게 된. 왜 사람이 죽으면은 막 되게 좋은 호르몬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있어서 도파민, 도파민 혹은 뭐네 막 그런 것들. 그러면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그래서 왜 막 죽을 때 환한 빛이 나오는 것처럼 이상도 그런 죽음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우리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막 가성으로 계속 가지만 어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뭔가 희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 전에 했던 안무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근데 우리 안무 선생님도 유선 감독님도 이상이 난 날았으면 좋겠어. 그래 너가 나 그래서 사랑은 가고 신은 남아 널 위로해 줄 거야가 그래야 말이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랐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게 저한테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중생기에서 날개짓 하는 것도 이번에 생겼는데 뭐 저희들끼리 막 다 같이 얘기하다가 그 장면 이제 오빠 뭐 다 얘기 나와가지고 하게 됐는데 진짜 제가 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다른 이제 배역보다 이상은 노래가 이제 시로 읊어진 경우가 많고 그 배우가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 아닌 어떤 시를 자기 감정을 담고 상황을 담기기에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이번에 재현이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데 그 날개로 인해서 진짜 많이 바뀐 것 같고 또 오빠가 이제 마지막에 그 내가 떠나도에서 날개짓 할 때 진짜 그렇게 울컥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들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들이 다 시로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참 많이 고민했죠. 네. 그게 네. 맞닿는 것 같아요. 형이 아까 날고 싶다가 나 죽고 싶다 혹은 그게 살고 싶다 근데 끝까지 날아가는 게 이상한테는 어울리지 않나? 지금 우리 대본에 있는 이상한테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바뀐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 장면이 되게 런스를 처음 볼 때 되게 놀랐어요. 아, 그 동생이에요. 그러면서 앞에 동림이가 이상의 시 가지고 날개 해줬던 거를 그대로 하게 되면서 그 뒤에 또 하게 되면서 그 마음가짐이 점점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확 와닿으면서 좋더라고요. 네, 저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끈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이 뮤지컬의 어법으로는 수첩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이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대로 발화하는 장면이 거의 많지가 않고 그리고 시어로 돼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주인공들이 분명히 향한 독립이기 때문에 뭐 내가 일상과 타성의 반복을 아무리 고민하면서 외친다고 해도 그게 우리 독립과 향한이랑 연결 뭔가 끊어져 있다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님께서 그 글을 뭔가 그 글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러면 이걸 해보는 건 어때요? 이거 올라가 보는 거 어때요? 이렇게 서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 장면이 좋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 유선 씨가 참 연기하기 편하게 해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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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안무인 거보다 춤보다 드라마에 강하신 분이라 네. 훨씬 도움도 많이 되고 네. 많은 진짜요. 얘기들을 해줘서 같이 이제 작품을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가끔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거를 많이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되게 정말 리스펙합니다. 정말 주신 게 많죠. 걷고 걷고해서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꺾는 거 시발 드는 거 이런 맞아요. 이상의 어떤 능청스럽고 약간 기이한 이 캐릭터를 되게 부여해 주셨죠. 그러니까 숨을 넣어 주셨죠. 그러니까 악보의 음표 하나까지 다 챙기는 안무가야. 진짜로. 맞아 맞아. 진짜 훌륭해. 오늘 네. 오늘 나오셔야 될. 그러니까요.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앉아 계시던가. 밖에. 그럼 저희 작품이 네. 과거의 독림과 미래의 향한이 만나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나를 딱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으세요? 별 말 안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이거 이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네. 아 맞아. 라하 헤스트 하면 많이 받죠. 네. 뭐 라하 헤스트 할 때도 그렇고 뭐 명동 로망사 할 때도 그렇고 과거로 돌아가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의 저는 그냥 그것 뭐 이것저것 다 틀린 것도 해보고 그리고 저도 지금 저도 계속 뭐 틀린 것도 할 테고 근데 그렇게 그냥 살아라. 저도 항상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주연이랑 분장실에서 얘기할 때였나? 뭐 트로트 얘기가 나왔다가 제가 질문했죠. 제가 사실 그 장윤정 씨가 나오기도 전에 트로트를 해볼 생각이 없냐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간드러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아서 근데 그때는 난 R&B 하고 싶다. 난 정통 이 R&B나 이런 쪽의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했는데
지금에 와서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그걸 먼저 했었더라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텐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슬퍼. 아, 나 진짜. 대한민국 뮤지컬가 아, 너무 슬퍼. 저는 남의 얘기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자기 하려고 그 막바지 끄는 것 같아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끊었어요. 이거는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얘기는 서건아 30대의 나예요. 서건아 너는 배우를 하게 될 거야. 회사 열심히 다니지 마. 아, 근데 슬프다. 얼마 또 회사 다니고 이렇게 일하고 했을 때 형 안에서 막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었겠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 아, 그래요? 그냥 난 오히려 배울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어떻게 배우를 하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술 있어야 돼요. 이건 술 한 잔씩 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술 한 잔씩 꺼내시고. 얘기가 되게 길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네. 아, 이걸 아쉽다. 다 담기에는 아, 되게 길어. 배우를 하기는 계기가 되게 길어. 여보, 생일 축하해. 은금포. 자, 이쯤에서 아, 저 아직 안 했는데요. 자, 이쯤에서 주현이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근데 저도 딱히 뭐 그냥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건 과거에 저한테, 그러니까 어제 저한테도 그 하루하루 이제 후회하면 안 되는데 하루 이렇게 퍼즐로 누우면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그래, 하루쯤은 그래. 맞아요. 편안하게. 좋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아, 어떤 노래 들을까요? 관객분들 향한 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보러 오세요. 보러 갈게요. 편지 듣고 올까요? 어? 편지? 보슬비가 내립니다. 새벽부터 내리는 보슬비 이 비에 할미꽃 피고 보리밭 푸르러지면 날아다닐 노란 나비 서울의 섬에서 먼저 보내드려요. 김환기라면 저번에 만난 그 키 큰 화가? 편지가 안 갔나 길을 잃었나 편지가 유치한가 아님 날 기억 못하나 김환기 예. 아호는 향한 답장을 해야 하나 쓴다면 뭐라 할까 한 번 본 사람인데 그래도 답장해야겠지 전에 내가 쓴 글이라도 보내지 뭐 정의가 영혼의 말에 의지하여 찾아간 깊은 산속 마을의 소학교는 마을에서 떨어진 언덕 위에 있었다. 문득 옛 시절 자기가 집을 뛰쳐나왔을 때의 대담함을 회고했다. 그 생각이 번쩍 흐릿하게 떠오르자 갑자기 또 슬퍼졌으며 슬퍼지자 저절로 침착하게 되었다. 고갈된 나의 영혼에 정서를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바람아
솔직하겠어요. 조금씩 스며들게 되어요. 하늘을 닮은 단풍 함께 보고 싶어요. 가을바람이 멈추기 전 날 보러 안 갔나? 길을 잃었나? 편지가 유치한가? 아님 날 만나기 싫은가? 편지 배달이요? 좀 걸을까요? 네. 아! 아니 감성 있었는데 파괴하시면 맞았어요. 어떡해요. 잔잔하게 해주셔야죠. 너무 좋네요. 아 진짜 좋네. 네. 역시 진짜 눈물 괜찮으세요? 휴지. 아 괜찮습니다. 아, 휴지. 아 다리라고 여기를. 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라흐에스트 보러 오시라고 강력한 영업 멘트 해야 될 시간인데 모든 캐스팅이 우리 트리플이잖아요. 그렇죠. 기왕이면 내가 나오는 날 보라고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네. 제가 향안의 원조고요. 오 마이 갓! 약간 여신이목에서 시조새 같은 느낌이었다면 아. 네 라흐헤스트에서도 뭐 시조새 같은 존재니까요. 네 원조. 아. 네 원조. 원조. 네, 뭐 보러 오셔야죠. 쿰쿰한 냄새가 나네요. 네. 아, 네. 네. 쿰쿰한 냄새가 나는 원조 보러 오십시오. 그렇죠. 아, 네. 원조 맛집. 네. 원조 맛집. 네, 여러분. 아마도 무대에서의 마지막 멜로일 것 같아요. 아. 네, 마지막 멜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동정심 자극이네요. 네, 꼭 보러 와 주세요.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열심히 하니까 어디 보지?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아니 자기 자랑 하나 하세요. 난 뭐가 돼 그러면? 아, 저는 뭐 크게 뭐 그런 거 없고 우리 배우 세 명 다 너무 좋고 태화 형도 좋고 어디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저기 태화 형도 너무 좋고 진섭이도 너무 좋고 네. 하지만 저 보러 와주세요. 진짜 부탁해요. 한 번만요. 아 같이 빌자. 네, 여러분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라흐헤스트 예매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럴 거면 뮤지컬은요. SBS 라디오 앱 고릴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청취하실 수 있고요. SBS 팟캐스트 공식 유튜브 채널 스파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